아니거든요. 아셨죠? 물 입고 나가야 되나? 어디 가게? 아니, 저기 댄스 강사분이 뭐 상의할 게 있다고 내일 읍내에서 만나자는데 입고 나갈 게 없네. 그래서 나가게? 왜요? 신경 쓰이시오? 신경은 무슨? 신경 안 쓰는데 왜 물어보시오? 나가서 뭐 사라 그러면 그냥 덥석 서고 그냥 그러지 마라. 뭐요? 젊은 남자들이 늙은이들한테 괜히 잘해주고 그러는 게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. 뭐 마음이 있어 그런 줄 알아. 이가? 아니, 재곤이가 그냥 택도 없는 걱정을 해달래 그냥 하는 소리여. 당신 말만 같아도 내가 나가지. 근데 이거는, 아유, 됐어요. 말을 못 하겠어. 삼촌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. 괜히 나가서 뭐 젊은 사람 상처 줄일 있어? 아, 삼촌이 저러는 게다 그럴 만하다니까 그러네, 이가.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일 나가서 내가 확인을 해봐요. 누구 말이 맞는지? 아, 그렇다고 쳐. 그렇다고. 치기는 뭘 쳐요? 그렇다니까. 아, 어디 보자. 아이고, 참. 이 헤어리가, 어? 더 좋은 걸로 나 사다 줄 테니까, 아, 그만 좀 울어. 이 헤레비가 입이 심심해서 딱 하나 먹었다 하나 응? 아이고 나 참말로 이거 화장 하겠네. 사장님 왜 그래? 이제 몰라 왜 온대요 이제? 아이 그저 혜영이가 그 무시냐 그 발렌타인 데이인지 뭔지 준그이 초콜릿 하나 내가 먹었다고 지금 저러지 않냐. 혜영이가 초콜릿 줬대요? 그랬대. 근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? 야, 저 현이 저놈도 나중에 커서 장가 들면은 어? 수능 못지않게 애미 속좀 썩이겠다. 어? 설마 아주버니만큼이 하시려고요? 그럴까? 알려주랬다고 진짜 알려준 거 아니야? 음주 후엔 안재나 주사랑 대리. 뭐 하세요? 아무것도 안 했어. 혹시 제 핸드폰 보셨어요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사생활 엿보는 거예요.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서로 폰 비밀번호, 이메일 비밀번호 공유해가지고 서로 다 까발리고. 나 아주 경멸해요, 그런 사람들. 근데 왜 편지봉투 그림이 열려 있어요? 이거 열려 있으면은 메시지 읽은 거라 그러셨잖아요, 선생님이. 나는 읽은 적이 없는데. 그러니까 바꿨지. 멀쩡한 걸 괜히 바꿔요, 내가? 멀쩡한 거라 그러셨잖아요. 정말. 공짜로 줘도 난리야. 갖기 싫으면 내놔요, 그냥. 아니,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? 그냥 물어본 건데. 아니, 사람 의심할 때 화가 안 나요? 에이, 에이. 아, 오늘도 못 오면 어떡해. 강사님이랑 약속까지 잡아놨는데. 아유, 몰라. 내가 전화해가지고 다른 날로 약속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부탁해봐, 그냥 아주. 알았어. 아, 나가서 괜히 뭐 사라 그러면 그냥 덥석 사고 그러지 마라. 다 자기 속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. 뭐 진짜 뭐 마음이 있어 그런 줄 알아? 어디 가세요?
읍내라 간다. 늦으세요? 아버님이 나 찾으시거든. 예. 꼭 읍내 갔다고 해라. 예. 너무 까마면 촌티 나서 색깔 몇 가닥 뺐거든요. 색깔이요? 왜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요. 대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, 촌에서 촌티 나는 게 당연하지. 색깔은 무슨... 아, 참. 저 여자가 여기 웬일이요? 삼촌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. 괜히 나가서 뭐 젊은 사람 상처 줄 일 있어? 아니 안 나온다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거짓말까지 하고. 재군이 말이 진짜 아니야 이거? 저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댄스홀입니다. 뭐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시설 면에서는 뭐 거의 서울 수준입니다. 네. 저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홍보물을 돌리기 전에 먼저 부녀회장님한테 도움을 부탁드리려고요. 내가 부녀회장이 아닌데. 압니다. 근데 저 부녀회장님께서 누님께서 마을에서 파워가 더 세시다고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원이라는 게 있어서요. 그 회원 유치 성적에 따라서 수강료를 면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저 그냥 두셔도 되는데. 아닙니다, 누님. 여기 한번 보세요. 저희가 한 달 수강료 10만 원인데요. 누님은 들어오시면요. 저희가 특별히 공짜 1년 무료로.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. 아이고, 너 왜 그래요? 정말 매우 좋아하는 면에서요. 저희가 다 와서요.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여보! 이 자식이 어디서? 무슨 일이십니까? 저리 안 비켜? 근데요, 어머니, 종수 오빠가 아버님을 담긴 담은 것 같아요. 왜? 아버님도 그대로 돌신하셨다잖아. 완전 휴화성 폭발이잖아. 여자가 질투를 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지만 남자가 질투를 하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내가 오늘 절실히 느꼈다. 야, 종이 너도 조심해. 우리 집안 남자들 내력이 만만치가 않다. 난 아니다. 내가 지금껏 연애를 수태했어도 질투란 걸 해본 역사가 없잖냐. 아, 어떤 남자를 나와보라고 그래, 나보다 난가. 예?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 홍삼을 그렇게 훔쳐드셨수?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듯이. 나씨가 그러던데 우리 형님이 홍삼 해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며요. 나씨? 아이, 진짜 나씨
아유, 사람 못 쓰겠다 진짜.